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6.25 전쟁을 이겼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요? 댓글의 상황이 약간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영상과 무관한 정치 댓글을 쓸 거면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바로 차단박을 거예요.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이란 나라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6.25 전쟁을 북한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북한의 해군 군력을 봤을 때는 제주도를 점령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군의 해군 군력이 막강한 것도 있고요. 제주도하고 한반도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반도는 북한이, 제주도는 남한이 가지게 되겠죠. 뭔가 느낌이 어디랑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예, 중국이랑 대만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만약에 6.25 전쟁을 북한이 이겼다면 중국 대만 관계처럼 한국과 북한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겠죠. 실제 역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다가 4.19혁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주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영토를 가지게 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종신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도 그렇게 했거든요. 대만처럼 똑같이 본토 수복을 위한 철권 통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역사보다 더 강한 민주주의 탄압을 단행하겠죠.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쭉 유지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무조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빼앗긴 본토를 수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과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권 통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철권 통치란 게 자의적이기도 하지만 타의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한국이 6.25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수정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위치는 완충지대에 속합니다. 한국의 육군과 포병의 전력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타군보다 강력해진 이유도 다 여기에 있죠.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면 무조건 군사력이 강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면 소련과 중국은 곧바로 태평양에 진출하게 되고 미국은 본토를 위협받게 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친미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게 가장 합당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만, 일본이 오랫동안 반공 친미 우익 정권이 들어선 이유도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 전체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해야겠죠. 대만과 일본이 반사 이익을 얻고 미친 듯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자위대에서 국방군이 될 것이고, 기존의 해군군만 증설하는 게 아닌 육군도 빠르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중 쓰시마섬과 홋카이도 지역은 군사도시가 되어서 요새화가 되었겠죠. 만약에 공산세력이 일본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곳이 제일 첫 번째로 공격을 받을 테니까요. 또 현재 일본 경제력보다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한국의 임무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미국 등 서방 세력들이 지원해줄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쩌면 일본의 버블 경제이기도 스무스하게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자유진영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의 현재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까지 없어지면 진짜 답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대만에 계속해서 주 대만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고, 대만은 지속해서 한국을 지원해주면서 한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것입니다. 경제력도 당연히 지금보다 높아지겠죠. 다만 대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임이사국 지위는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역사에서 대만의 상임이사국 지위 변경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서방국 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 같은 서방 세계가 대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만의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은 6.25 전쟁과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가 큰 섬이긴 합니다. 큰 섬은 맞는데 공업지대나 주요 산업지대가 완전 없다 보니까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하는 거니까요. 대만이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남은 제조업지대나 산업단지가 있어서 경제성장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구가 100만에서 250만 정도로 확 줄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인력도 부족한데 공업단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실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관광업이나 북한, 일본, 중국의 중개무역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선 한국이 식량 자급자족이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때 통일벼가 개발되고 나서야 생산량이 40% 이상 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자급자족한 데 성공했는데요. 제주도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제주도 토양 자체가 현무암 지대여가지고 벼농사를 지면 물이 전부 다 빠져버려요. 이렇다 보니 벼농사를 짓기가 매우 불리한 환경인데요. 물론 이제는 밭을 통한 벼농사가 성공해서 벼를 재배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6.25 전쟁에 패배하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경제성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남북한 간의 외교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대만 간 외교전쟁 사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국공내전 이후부터 끊임없이 외교전을 치러왔습니다. 이 외교전쟁은 쉽게 생각해서 서로의 수교국을 뺏고 빼앗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거죠. 이 외교전쟁은 국력이 강한 나라가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국력이 더 세니까 북한이 다른 나라의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면서 이 원칙을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단교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런 외교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1960-70년대 때 이런 외교전을 치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전으로 인해 한국의 고립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국력이 더 세기 때문이죠. 지금의 중국 대만 관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6.25전쟁에 승리한 북한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주도 침탈 계획을 세웠으나 제주도에 있는 주한미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권 자체가 무너지게 되다 보니 북한도 개혁개방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세계에서 빈국에 속했던 북한은 사회주의 자급경제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국가주도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 시절 때 했던 경제성장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북한은 결국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성공하고 중진국 수준의 경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주도라는 한계 때문에 경제성장을 하는데 실패하고 계속 빈국으로 남게 되죠. 남북한 간의 관계는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서로 호시탐탐 서로의 영토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한은 본토 수복, 북한은 통일을 노리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내 이 긴 분쟁의 역사는 한국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제주도로만 국한되어 있는 영토는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결국 북한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때까지 6.25전쟁을 북한이 이겼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